그리운 메이 아줌마. 그리운 메이 아줌마는 공지영의 산문.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그리운 메이 아줌마는 네 말대로 참 아름다운 소설이었다. 별 사건도 없고 별 시연도 없고 특별한 등장인물도 없는데 책장을 다 덮고 나서 그 책을 한 5분이라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어야 할것 같은 그런 써머, 이 소설의 주인공, 여름이라는 뜻의 소녀, 너의 말대로 너무 예쁜 이름이었다. 써머가 자기를 키워주던 메이 아줌마, 메이란 이름도 너무 예뻐. 5월의 아줌마잖아. 메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후 이야기는 시작된다. 트레일러에 살던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의 집으로 오던 때를 회상하는 것이지. 트레일러에 사는 나이가 많은 부부. 얼마나 가난한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나 서머는 그곳에서 이상하고 낯선, 그러나 오래도록 가슴속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한단다. 두 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따금 눈물이 핑 돌곤 했는데, 6년 전,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려서 사랑이 뭔지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에도 그랬다. 그러고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보고 싶어 했나 보다. 어느 날밤 오브 아저씨가 부엌에 앉아 메이 아줌마의 길고 노란 머리를 땋아주는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 숲속에 가서 행복에 겨워 언제까지나 울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으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도 그처럼 사랑받았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날 밤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 사이에 흐르던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윤기나는 내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존슨스 베이비 로션을 내 팔에 골고루 발라주고 나를 포근하게 감싼 채 밤새도록 안고 또 안아주었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그때까지 받은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그러한 사랑을 보거나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알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가난하고 늙은 부부는 그렇게 써머를 키워낸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메이 아줌마가 저 세상으로 가버린다. 오브 아저씨는 공허함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 어느 날 우연히 이웃 도시에서 어떤 영매가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는 소문을 듣고, 서머는 영혼으로나마 메이 아줌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난다. 오브 아저씨와 함께 말이야. 그때 서머의 친구 크리터스도 함께 떠난다. 크리터스는 별 특징이 없지만 그저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가려내는 능력을 가진 아이야. 크리터스가 오브 아저씨에게 메이 아줌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오브 아저씨는 메이 아줌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대답하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다. 아저씨가 굵직굵직한 일을 이야기할 줄 알았으므로, 이를테면 아줌마가 3년 동안 아저씨 몰래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서 아저씨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던 비싼 대패톱을 사준 일, 내가 수두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해댈 때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었을 때 아줌마가 무려 32시간 동안 눈 한번 붙이지 않고 나를 간호한 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그러나 아저씨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사소한 일들만 골라서 이야기했다. 아줌마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부 아저씨의 아픈 무릎에 연고를 문질러 주었던 일, 내가 꼬마였을 때 아줌마가 집안일을 하다 말고 밖에서 그네를 타고 노는 나를 창 너머로 내다보며 "써머야, 우리 귀여운 아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일, 이렇듯 그동안 아저씨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따스한 기억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영매를 만나러 가는 길에 다른 집에 차고만한 클리터슨의 집에 들러 말린 사과 같은 그의 엄마와 그의 아버지를 만난다. 써머는 2월의 찬바람 속에서 그 집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고 옹색해 보여 나는 왠지 담요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써머는 그 집안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다. 눈물이 터질까봐 나는 메이 아줌마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써머는 생각한다. 그러자 크리터스와 나와의 차이점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는 크리터스, 모든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나, 책 속의 언어들이, 등장인물들이 너무도 다정해서 엄마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다. 그들은 당연히 영매를 찾는 일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그리고 모든 운명적인 일이 그렇듯 우연히 메이 아줌마의 글을 발견하게 된단다. 메이 아줌마를 잃었던 상실이 너무 커서 울지도 못했던 써머는 그 글을 읽고 울기 시작한다. 한때는 하느님이 왜 너를 이제야 주셨을까 의아해하기도 했지.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하고,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데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저씨는 해골처럼 바싹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말이야. 30~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해줄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해주지 못하잖니. 하지만 어느 날 답이 떠오르더구나. 시는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야. 아저씨와 내가 젊고 튼튼했으면 넌 아마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을 테지. 넌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았고 하나가 되었지. 그렇게 단순한 거였단다. 나는 메이 아줌마와 오부 아저씨를 만나 지낸 세월 자체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여겼다.